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청송군 진보면에서는 오늘 새벽 태풍이 날아간 상가 지붕이 전선을 건드려 1,700여 세대가 정전됐고 영향을 편니 119가구, 예천군 유천면 가리 300가구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경북도 내 전체로는 6개 시군 2만 1,400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강풍으로 고압선 등이 끊기거나 변전소가 고장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